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 이 카페 24를 들고 왔습니다. 자, 카페 24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녹색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이 금색을 통해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든 하루에 이 너튜브 유튜브로 몇 번 보시나요? 몇 시간 보시나요?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는 곽간받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카페24는 유튜브와 함께 쇼핑 전용 스토어를 공동 개발해서 유튜브 쇼핑 수혜로 곽간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2분기 쇼핑몰 거래액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289% 성장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전고점에서 매물 물량이 지금 조금씩 전토력이 있는데 추세를 보게 되면 좀 가파른 상승이 이제는 나타나는 시기가 하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종목으로 카페 24. 자,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IMBDX입니다. 저는 IMBDX를 말씀드릴 때 딱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오 시기가 좀 왔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제 앞으로의 유전자 기본 암 유발 재발 플랫폼 그런 이제 사후 대책 사전 대책의 종목들이 이제는 사전 관련돼 있는 암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곽막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IMBDX의 이 경쟁사 대비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 생체 생금 1위 기업인 가든트 헬스는 미국 식품의약부 승인을 받은 대장암 조기 발병 회사입니다. 자,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식품 허가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조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사한 기업이 지노믹들이라고 있는데 그 관련 종목들을 비교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 관련돼 있고 지금 현재 저번 주에 상한가 다음에 오늘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35,000원 과감하게 좀 세게 부르도록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에 손절가 17,500원 바이오에 어느 정도 인지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좀 급등이 나고 있죠. 한국가스공사는 이 시간 내보다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매수가 손절가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8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는데, 자,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의 주도주입니다. 근데 오늘 머리 들었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출발해서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